안녕하세요. 화천에는 이제 진딧물들이 발생하기 시작을 했습니다. 진딧물들이 이 나무 같은 경우에 무지하게 심하게 지금 발생이 됐는데요. 진딧물들은 날개 달린 애들이 이제 다니면서 알을 낳기도 하지만, 이제 바로 새끼를 낳게 됩니다. 새끼 낳게 되면서 그 다음에 새끼 낳은 애들을 개미들이 옮겨주는데요. 여기 보시게 되면 지금 개미들이 계속 기어다니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님 추출물로 방제를 일단 해주고 그 다음에 개미들 기어 올라가는 것을 막기 위해 갖고 이제 테이프로 해주고 있습니다. 그래서 님 추출물을 먼저 뿌려주고. 굉장히 심합니다. 님 오일 추출물에 자담 오일을 섞어서 뿌려주면 전차 효과가 있어 갖고 더 효과가 좋습니다. 그래서 이게 많이 퍼졌을 때는 분무기로, 동력 분무기로 살표를 해줘야 되지만, 지금 현재 발생 초기라, 굳이 동력 분무기로 전체 살포는 지금 아직 안 하고요. 다음 주 정도에 할 예정이고, 오늘은 그냥 많이 붙은 데만, 진딧물 발생한 데만 다니면서 뿌려줄 예정입니다. 그리고 이것은 끈끈이 테이프입니다. 끈끈이 테이프. 요게 이제 끈끈이 테이프인데요. 이 끈끈이 테이프를 산초나무 아래에 감아주면 개미들이 못 올라갑니다. 그래서 개미들이 많이 올라가는 나무에 이 끈끈이 테이프를 감아주는 게 좋습니다. 이런 식으로 나무 밑에 끈끈이 테이프를 감아놓으면 개미들이 기어 올라가질 못해 올라가면서 다 달라붙어서 그래서 개미 이동도 막아주고 그리고 진딧물 방제도 동시에 해주면 이 개미들이 특히 이제 산초나무 같은 경우에 산초나무 뿌리 근처에 집이 있습니다. 그래서 아무리 이거 진딧물을 죽인다 하더라도 개미들이 계속 옮기기 때문에 한 마리만 살아 있어도 금방 퍼져요. 그래서 저는 이렇게 두 가지로 개미가 많이 기어 올라가는 나무 같은 경우에는 끈끈이 테이프를 이렇게 감아주고 이렇게 방제하고 이게 초기에 잡을 수 있는 최대한의 그 방법이더라고요. 지금 이 나무 같은 경우에는 단기에 지금 엄청나게 퍼졌어요. 이게 지금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새까맣게 달라붙었습니다. 이런 가지들은 이미 힘을 잃어버리는 상태가 될수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화천이 지금이기 때문에 남부 지역 쪽은 이미 뭐 상당히 번성했을 거예요. 그래서
지금 산초나무 방제, 진딧물 퇴치하는 방법, 친환경 약제하고 그리고 테이프 이렇게 처리하는 방법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. 아무쪼록 산초나무에 방제 잘해서 올해 많은 풍성한 수확 기원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